그리고 조금 한 가지 짚을 수치가 또 뭐가 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약해? 아, 남성 호르몬. 아, 잠깐만요. 야, 이게... 하필 또 남성 호르몬 수치가. 3에서 7이 이제 정상인데 그래도 이제 김기리 정도면 5 이상을 좀 우리가 봐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 그럼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고. 생각보다 무슨 예. 생각을 아니 왜냐면은 생각이라는 게 네네. 아, 뭐야? 아, 좋다는 거. 아니 선생님 방송. 근데 지금 9.9가 나오세요. 그래서 어? 정상 평균치보다 높게 나오셨어요. 웬만한 건강한 성인 수치보다 높으세요. 네. 남성 호르몬 많이 높으셔서. 네. 구야? 아, 일어나서 지금. 야, 왜 일어났어? 저건 진짜 높은 거야. 올림픽 수치. 웬만한 건강한 성인 수치보다 높으세요. 네. 남성 호르몬 많이 높으셔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낮게 나오셨어요. 3.16이네요. 하필이면 이명수 씨를... 장인어른보다 낮게 나왔죠. 네. 네. 장인어른보다 낮게 나왔죠. 관리가 조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래서 한 7, 8 정도는 유지해요. 7, 8. 와. 야! 우와, 9.9. 9.9 정도셔서 꽤 높다. 아. 네. 보통 7, 8 정도인데 9.9면은 제가 뵌 분 중에서도 생각보다 높은 그런 수치고요. 남성 호르몬 많이 높으셔서 네. 그럼 저희 실제로... 거의 10대의 느낌인 거예요? 오 예. 오 10대를. 예 아주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으시고요. 부럽습니다. 뭡니까 선생님? 부럽습니다.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방송을 뭐예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좀 높아지니까 괜히 어깨가 펼쳐지고 좀. 아주 갑자기 막 어깨가 완전. 저 호르몬이 높으면 남성성이 아무래도 좀. 오,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바로 남성성의 근원인 거죠. 네,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와서 축하드립니다.